인간에게 놀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놀 것인가?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어떤 직업을 가질래? 뭘 하면서 먹고 살래? 같은 질문을 무수히 받습니다. 근데 넌뭘 하면서 놀래? 혼자 있는 시간에는 뭘할 거야? 여유로운 시간이 생기면 어떻게 놀 거야? 너는 어떻게 노는 어른이 될래? 이런 질문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일하는 시간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노는 데 사용합니다. 어떻게 노느냐가 그 사람을 규정합니다.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시간도 바로 노는 시간이죠. 놀이하는 동물, 호모 루덴스인 인간에게 놀이는 삶의 화두여야 합니다. 어른들도 아이들만큼 놀이를 좋아합니다. 놀때 매우 행복하죠. 하지만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들 사이에서 늘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어른들입니다. 이래선 안 됩니다. 일과 삶의 균형, 워라벨. 이 워라벨에 중요합니다. 일만큼 놀이도 정말 중요합니다. 놀이란 무엇일까요? 놀이는 다양한 말로 정의될 수 있을 겁니다. 저라면 놀이를 생산적인 결과물이 아닌 즐거움을 추구하는 행위로 간단히 정의해 보겠습니다. 옥스퍼드 사전을 살펴보면 특별한 생산적인 목적 없이 우리가 시간을 즐기기 위해 하는 행동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놀이는 매우 보편적인 행동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개나 고양이도 잘 놀지요. 종을 뛰어넘어 같이 놀기도 합니다. 심지어 개미들조차도 특별한 목적 없이 자기들끼리 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되곤 합니다. 그런 점에서 놀이는 종을 넘어선 보편적인 행동처럼 보입니다. 이런 놀이는 일과 다른 여러 특징들이 있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놀아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목표도 없습니다. 더잘 놀기 위해 경쟁하지 않으며 혼자 놀아도 재미있고 같이 놀아도 재미있습니다. 매우 집중이 잘 되고 즐거운 가정이며 끝나면 다시 하고 싶어지는 행위입니다. 춤과 음악을 좋아하는 인간은 수많은 도박을 만들었고 가물을 즐기는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놀이연구소 소장 스튜어트 브라운에 따르면 놀이는 인간의 창의성을 높여주는 가장 창조적인 행위랍니다. 인간은 놀이를 통해서 정상적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쥐가 살고 있는 상자에 놀이기구를 많이 들여놓았더니 시냅스 연결이 현저히 늘어난 반면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는 상자에서 자란 쥐들은 신경세포들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브라운은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생존에 필요한 다양한 삶의 지혜를 배우고 의사결정 과정을 제대로 익힌다고 주장합니다. 특히나 인간은 그 어떤 동물보다도 유년기가 길기 때문에 그 시절 놀이를 통해서 다양한 행동 양식을 학습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사람이 놀지 않고 일만 하면 바보가 된다고 하죠. 과학자들은 이 오래된 통념이 진실에 가깝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꾸준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그림도 그리고 춤도 추고 친구들과 같이 놀면서 사회성을 체득합니다. 사회성을 배우는 시기에 놀이의 역할은 너무도 강력합니다. 그 시기에 제대로 놀지 못하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5배 이상 증가하며 심지어 살인을 저지를 위험성은 17배나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나 왕년에 좀 놀았어가 자랑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놀이는 계속하고 싶은 속성이 있습니다. 중독의 위험성이죠. 실제로 도파민이 많이 발생시키는 놀이는 중독을 불러일으킬 만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노는 것도 영장류에게 굉장히 자주 목격되는 현상입니다. 누군가를 괴롭히는 행위 자체가 인간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거지요. 왕따 가해자들인 아이들에게 왜 친구를 괴롭혔니? 라고 물어보면 그냥 노는 거예요. 장난이에요. 재미있어서요. 라고 합니다. 이것은 놀이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놀이가 고무되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아이들의 놀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며 이유를 달지 않고 열심히 놀게 해줍니다. 하지만 중학교쯤 올라가면 상황이 서서히 바뀌지요. 놀이는 어느덧 죄책감을 동반한 무엇이 되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끝난 다음 그 정도에서는 허용되는 일시적인 일탈로 바뀝니다. 어른이 되어서 논다고 하면 죄책감은 더 심해지죠. 너 뭐하니? 라고 물을 때 지금 놀고 있어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어른은 아주 드뭅니다. 놀이는 인간의 내재적 본능이며 심지어 뇌의 여러 영역을 발달시켜주는 창조적인 행위인데 왜 우리 사회는 놀고 있는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걸까요? 왜 어른이 되면 덜 놀아야 한다고 기대하는 건가요? 어른들의 놀이가 터부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릴 때에는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는 걸 그다지 싫어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배우고 노래나 춤도 배우고 야외 학습도 많고 선생님과의 유대도 강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대한 아이들의 애정과 열정은 매우 높습니다. 점차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 열정이 식기 시작하죠. 중학교 3학년 때 가장 낫습니다. 거의 죽을 맛으로 학교를 다니는 거죠. 저는 학교를 얼마나 즐겁게 다니느냐는 자기 스스로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대학 입시만 바라보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행복한 청소년들이 적은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대학교에 입학하면 다소 높아지는데 아무래도 자기 선택권이 조금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에는 진지한 놀이, serious play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은 놀이를 하는 동안 완전한 몰입을 경험하고 이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며 혁신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혁신과 창의가 놀이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은 기업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업무 공간 안에 놀이를 끌어들이려는 일련의 노력들이 시작됐지요. 술자리에서는 진지한 얘기를 해도 즐겁고 업무 얘기도 술술 잘 나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술자리처럼 진행하면 어떨까요? 업무 공간을 놀이터처럼 만들어주고 그들이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해주면 어떨까요? 실리콘밸리는 점점 구글플렉스, 구글의 업무 공간처럼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일은 힘듭니다. 고된 일을 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변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유가 우리 손에 있는 사회가 아니라 시스템이 자유를 움켜쥐고 우리를 대하는 사회이지요. 우리는 이런 사회를 신자유주의라고 부릅니다. 인간에게는 자유가 별로 없지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성취하면 칭찬받지만 열심히 일하지 못하는 순간 냉정하게 내쳐지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로 항상 가득 차 있는 시스템, 그들을 언제든지 내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신자유주의 사회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없는 곳에도 놀이도, 진정한 자유가 없는 곳에는 놀이도, 창의도, 혁신도 없습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많은 답변 중 하나가 어린 시절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을 때였습니다. 고개를 돌려 뒤를 보면 부모님이 흐뭇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어서 안전함을 느끼고 자연과 함께 있으며 고개를 들면 바다가 보이는 상황 말이죠. 놀이터의 놀이기구와 달리 모래는 내가 어떻게 가지고 놀아야 한다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모래성과 비교하지도 않고 혼자 쌓아도 재미있고 친구랑 같이 쌓아도 즐겁지요. 완성하지 못해도 즐겁고 결국 근사한 모래성이 완성되면 부모님에게 보여주며 즐거워합니다. 과정 그 자체를 즐기며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놀이의 본질을 모두 담고 있는 행위입니다. 노는 동안, 놀이에 몰두하는 동안 우리는 행복합니다. 창의와 혁신, 행복은 서로 맞물려 있는 듯 보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살펴보면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혼자 노는 게 즐거운지, 함께 노는 게 즐거운지, 현실에서 놀 때 즐거운지, 온라인상에서 놀 때 즐거운지, 나는 몸을 움직이면서 노는 게 좋은지, 두뇌를 움직이면서 노는 게 좋은지, 이성적인지 감성적인지 말이죠. 나는 무엇에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은 내가 무엇을 지향하는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려면
내 즐거움의 원천인 놀이 시간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며 살 것인가? 이 질문에 정말 답하고 싶다면 일만 들여다보지 말고 놀이에서 해답을 찾아보세요. 일과 놀이를 함께 성찰할 때 우리는 더 나은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 박사였습니다.